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현대시를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수험생들도 보겠지만 예비 수험생들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함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현대시는 한편은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서 출제됐고요. 한편은 유치원의 출생기란 작품은 아마 수험생들이 낯설게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수능 국어에서 현대시는 대체로 한편은 연계교재, 한편은 낯선 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 경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낯선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문에 보면 가지문은 제목이 출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을 먼저 읽는 거고요. 이 제목을 읽은 다음에 이제 시에서 문장의 주어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목적어를 통해서 시적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하다. 시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각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이런 대상을 통해서 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가시인 출생기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1년에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울에 떠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까마귀 울음소리에다 밑줄 그으세요. 고울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마을에 지금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밤이면 부엉이 괴괴이 웁니다. 부엉이 밑줄. 됐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밤이고 지금 한 마을에 까마귀가 울고 있고 부엉이가 울고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괴괴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시 전체의 분위기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낯선 시를 읽을 때 조금 낯선 어휘라든지 뜻을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괴계란 말은 쓸쓸하다는 뜻입니다. 밑에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이. 남쪽 먼 포구는 어디하고 이미지가 고울이죠. 마을입니다. 이 마을.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융희 2년입니다. 융희 2년이 몇 년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단어의 뜻을 알겠습니까? 단어 뜻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 뜻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반드시 밑에 주석에 달아줘야 됩니다. 융희 2년은 바로 시적 화자가 태어난 해이고 순조 2년인 1908년을 뜻합니다.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1년을 보면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한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남쪽 먼 포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마을은 지금 밤이에요. 이 밤에 지금 뭐 울고 있고 까마귀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엉이 울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이해를.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이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1년은 전체적으로 배경을 제시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 자체가 참 어둡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들이 다 시에서 구체적인 대상들입니다. 이해되셨죠? 2년을 가면 그래서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에 닷새하여 지붕에 박넌출이 남풍의 박넌출 밑줄 푸른 하늘엔 송류꽃이 피 뱉듯 피어있답니다. 송류꽃 밑줄. 이 여러분 여기 박넌출이나 송류꽃은 구체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2연에서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 계절만은. 그래도 계절만. 지금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데 그래도 계절만은 아름답다. 예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절만은 박넌출이 피어있고 박넌출이 자라고 그 다음에 송류꽃이 피어있다. 지붕에는 박이 자라고 송류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다. 그리고 밑에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요, 어머니 밑줄,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서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아버지 밑줄, 밤마다 사랑해서 저릉저릉 글을 읽으셨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구차시켰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와 누구를? 아버지를 구차시켰어요. 됐죠? 이게 바로 나를 잉태한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잉태하고 그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리고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옆에서 글을 읽어요. 태교하는 거 아니에요, 태교.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마을은 부정적인 분위기인데 계절은 아름답고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임신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됐죠? 근데 3년에 가면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그냥. 3년에 왕고모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받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제삿밥이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일단 왕고모댁 제삿날 제삿밥을 먹고 엄마는 그날 등장불 아래서 나를 낳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번문 용내 사대주의에 욕된 후회로 세상에 떨어졌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번문 용내란 말은 여러분, 이 단어도 여러분 수험생들 웬만하면 몰라 이거. 이 법문 용례란 말은 여러분 문장도 까다롭고 예도 까다로운 허례허식에 빠진 거죠.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법문 용례 4대 주의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건 자기의 탄생 자체를 무순적으로 보고 있다? 자기의 탄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신월같이, 신월은 여러분을 초하루 다릅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신월같은 달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됐죠? 뭐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태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 태반을 보고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반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이를 연결시키는 탯줄인데 태반을 딱 보고 나서 아이가 딱 태어나서 자기의 족속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다 어두워. 알았죠? 어?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딱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다들 표정들이 들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밑에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곡성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곡성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아이고 하는 곡성. 그러니까 아이가 태반을 보고 곡성을 지른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뭐로 느낀다는 거예요? 곡성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곡성이라고. 아니 애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슬프게 울어, 이렇게 느끼는 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 아니겠어요?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명이나 길라고 할머니는 돌매라고 태명을 지어주셨대요. 그래, 아유 이런 더러운 세상에 네가 태어났냐, 그래도 올해는 살아라 하고 태명을 돌매라. 돌매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낯선 어휘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만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현대시는. 아, 여러분들이 무슨 시를 전공한 교수도 아니고. 알았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대상을 찾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만 쌓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태반을 보고 아이가 곡성을 우는 것처럼 느낀다는 건 아이의 탄생을 주변에서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으면 그 아이의 탄생이 기쁘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말이에요. 나의 출생기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분명히 마을에는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고요. 이미지 비교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밤, 까마귀, 어두운 바람 다 부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절만은 그래도 박넌추는 자라고 송류꽃이 피어있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를 임신하고 착한 마음도 갖고 글도 읽으셨어요. 그리고 제삿밥을 먹고 엄마는 나를 낳았는데 나는 4대주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태반을 보고 아이가
곡성을 우는 것처럼 느낀다는 건 주변에서 아이의 탄생을 그리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나시는 수능 연계 교재 있던 시입니다.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을 해설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시고요. 대체로 수험생들이면 경험한 시라 읽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선생님이 그랬지만 예비 수험생들은 시를 공부할 때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작품만이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해 두시면 수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시는 일단 제목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눈. 나시의 제목 자체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얘가 중요한 소재겠죠. 그럼 그냥 읽어보세요. 샤갈의 마을에는 마을 밑줄. 3월에 눈이 옵니다. 눈 밑줄. 됐죠? 봄을 바라보고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관자놀이 밑줄. 새로 돋는 정맥이 바로 떱니다. 정맥 밑줄. 그럼 충분히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분명히 샤갈의 마을이 있고 마을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이 눈이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정맥이 바르르 떨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을 어루만지면서 눈이 이 사나이의 정맥을 어루만지면서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마을에 뭐가 내리고 있다만 알면 되죠.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다. 됐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밑에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짓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겨울 열매 밑줄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요. 밤에 안악들은 안악들 밑줄 아궁이의 아름다운 불을 지피는 불동그라미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단어들이 구체적인 단어들이고요. 이런 단어들만 정확히 찾으면 상황의 이해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을, 눈, 사나이의 정맥 됐죠? 그 다음에 겨울 열매 올리브 빛 됐죠? 그 다음에 안악들이 아궁이에 지피는 불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뭘 나타냈냐면 봄의 생동감, 생명력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는 그러니까 이 시도 여러분들 제목 읽고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서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33번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시간과 관련된 표지들 많죠. 가에서 뭐 있어요? 밤이란 단어 있죠. 이해됐습니까? 새벽이란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나시에도 보면 3월이란 단어 있죠. 그 다음에 밤이라는 단어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을 관련된 표시들을 제시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1번이죠. 답입니다. 이번에 과거 시제 밑줄. 과거 시제는 여러분 우리는 뭐 부사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할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선엄한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 마지막에 지었다 오 하고요. 엇이라는 과거 선엄한 어미가 붙어 있죠. 그리고 나는 니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서사적 서사적은 이야기적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런 개념어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야기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어디에다 합니까? 가지요. 나의 탄생 이야기. 갑니다.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을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인 의미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건 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편은 다 자기 탄생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됐죠? 나시도 샤갈의 마을은 마을에 내리는 눈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관을 배제했단 말 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에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해서 비극적이다. 어디가 그렇죠? 가가 대표적이죠. 가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밑줄.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걸 활용법이다. 나시가 대표적입니다. 나시의 눈을 보면 사나이의 관자놀이를 어루만진다. 그 다음에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지붕과 굴뚝을 덮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눈이라는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국적 분위기 나지요. 답은 그래서 1번이다. 그 다음에 34번에 A,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A는 청각 시각화다.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분 A에 보면 검정 포대는 시각이고요. 까마귀 울음소리는 청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정 포대기 같은 울음이죠. 그럼 울음을 무슨 각화시킨 거예요? 시각화시킨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감각입니다. 음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찾아서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 수험생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시대의 상황은 일련에서 분명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자연물은 박넌출과 석류꽃입니다. 생명력을 표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대꾸 형식을 대꾸 밑줄 맞죠? 비에 보면 땡땡 어머니는 땡땡땡 하셨고 땡땡 아버지는 땡땡 하셨다. 그래서 구조가 반복됩니다. 구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대구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구 형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 분위기는 좋죠. 근데 밑에 있는 거 뒤에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은 맞습니다. 됐죠? 제삿날이었고 밤이고 새벽이고 됐죠? 제삿밥을 먹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건 좋은데 밑줄 거 출생에 대한 감격은 잘못된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이에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분명히 애가 태어났는데 고고의 곡성을 지르고 있대요. 아이의 탄생이 곡성처럼 들린다. 이 말은 시대적인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명을 명줄이라도 길라고 돌매라고 지었다.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결국? 시대적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태어났으니까 오래 살기나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5번은 맞는 말이죠. 35번은 보기를 보면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하래요.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했다.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느꼈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대요. 이 그림을 통해 그림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림을 보고 느낀 거예요. 됐죠?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어디에다 연결시 자기의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로 병치 변형했다. 병치란 말은 나란히 하다 뜻입니다. 나란히 하다. 이는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뭐다? 그리움이다. 이 주제죠. 주제. 보기에서 주제 다 설명해 놓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봄의 생동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다. 그래서 일본의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고 시에 있는 샤갈의 마을은 자기의 고향 마을이라는 거죠. 고향 마을. 그림을 통해서 고향 마을을 연상한 거다. 이번에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는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의 이질적 이미지들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형하여 봄의 생동감을 표현한 거다. 이게 지금 3월의 눈도 분명히 이질적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바라보고 서 있는 사나이나 정맥이나 좀 이질적인 이미지들인데 이것들을 나란히 해서 결국 표현한 건 봄의 생동감이다. 근데 밑에 날개나 하늘이나 지붕 굴뚝 등은 시인의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의 마을을 맞아요. 근데 뒤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형한 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공감각이 아니죠. 뭡니까? 그냥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림에 있잖아요. 올리브빛이. 그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다. 그림에 있는 걸 활용한 거다. 그 다음에 안악과 아궁리는 분명히 그림에는 없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히 시적 화자가 자기 고향을 떠올린 고향의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자, 여기까지 이 현대시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이제 현대시를 몇 편이나 내가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에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비 수험생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을 읽고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는 연습만 해도 수능 현대시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현대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비 수험생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초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공부해서 후반에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국어가 아주 중요한 변별력을 갖는 과목이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최저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